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결격사유 뒤쪽에 35페이지 보시면은 결격사유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개업 공인주사 등이니까 여기 뭐 소속이 됐건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그리고 뭐 대표자가 됐건 모두 다 결격 자격결한다는 결격사유 해당되면은 중급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문제도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자, 피특정, 후견인, 요런 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35페이지에서 이제 결격사유, 그리고 12개. 자, 12개인데 내용이 좀 많긴 많습니다. 자, 시험 문제 자체는 크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35페이지에 이제 한번 이제 결격사유, 이제 여기는 이제 12개. 자, 자격이란다는 결격사유 한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개. 자, 누가 이제 중격을 못하는지, 뭐, 시험 합격, 중학교도, 중학생도 역시 합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에 딱 걸린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나이 어린, 그죠, 미성년자 하게 되면은, 중격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돈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자격결한 사유에 바로 들어갑니다. 1번 타자가 나이 어린 사람 중개업하지 말아라. 근무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이가 이제 만 써도 안 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19세. 자, 20세에서 한 살이 더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은 19세라고 해야 됩니다. 아직도 20세. 그러면 법이 바뀐 지 언제인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9세 미만.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19세부터 그리고 생일까지 들어가라고 꽉 찼다는 의미로 만 그랬습니다. 자, 대신에 혼인을 해도 이렇게 혼인했을 때도 자, 민법에서는 혼인하게 되면 성년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철저하게 나이만 갖고 따집니다. 그래도 이제 미성년자. 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뭐 법률행위 할 거 아니오게입니다. 중개업 할 거니까 혼인을 해도 그래도 미성년자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뭐 나이 때문에 달라진다 그런 거 없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피성년 그리고 이제 피특정 작년도 정말 여기서 나왔었고요. 피성년 후견인 자 예전에 금치산자라고 했었던 사람. 그 다음 이제 피한정 뭐 내용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이제 요 사람도 정신은 문제가 있으니까 중격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입니다. 금방 비 올 것 같긴 한데 비가 오나 안 오나 똑같은 사람 머리에 항상 꽃이 있는 사람 아주 심한 사람 사무처리 이렇게 이제 사무를 처리할 그죠?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럴 겁니다. 너 금치산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농담할 건데 아주 마시가도 심하게 마시가신 분 사무처리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아예 없다. 자, 표현 잘 해놨습니다. 결여. 아예 결여. 그입니다. 아예 없다. 그입니다. 그냥 밥만 먹고 잠자는 것밖에 못할 정도로 심하게 그냥 문제가 된 사람. 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제 사무처리 능력이 약간 부족한 사람, 정신 1% 들어있는 사람, 50% 들어있는 사람, 이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왔다 갔다 하지만 또 멀쩡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크게 문제 없어도 그래도 중개업은 못한다. 근데 작년도에 이제 요 두 사람은 문제가 되고요. 근데 여기 안 들어갑니다. 피특정. 특정한 분야였습니다. 피특정 후견인. 자, 요 사람 이제 특정한 분야에서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잠시만 후원이 좀 필요하대요. 이 사람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피특정 후견인. 정말 여기도 정말 유사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성년, 그리고 피한정. 요 두 사람이 들어가지 피특정 후견인. 뭐 작년도 나서도 요거는 또 내볼 만합니다.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결격사유 아니라고 피특정 후견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파산자. 자, 파산자로서 그리고 복권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복권 되지 않은 사람. 복권 되지 않은 사람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근데 재산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고 쳐놓고도 아예 책임을 못 진다. 그러니까 중개업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 선고된 사람.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게 이제 개인 또 무슨 신용회복 아닙니다. 뭐 신용을 회복해 간다. 뭐 개인회생. 요즘 이런 거 많이 쓸 겁니다. 이런 거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도 괜찮습니다. 자, 신용불량. 뭐 돈 갚으면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교사회에 안 들어갑니다. 꼭 유사한 거 돼가지고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박스에서 찾아보세요. 아마 올해도 그런 문제 분명히 내볼 만합니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금고 이상의 교도소 갔다 왔다네. 금고 이상의 그러면 사회 적응이 안 되고 또 등록 신청을 해도 그리고 자격증 있어도 근무해도 또 교도소 또 간다네. 그래서 이제 못 믿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형의 바로 이제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집행을 받았습니다. 집행을 완전히 다 끝내고 나왔는데 그입니다. 바로 이제 집행 종료 그리고 집행 면제. 자 여기서도 이제 복잡하게 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 종료에는 만기 석방. 다 채웠으니까 3년만 가면 될 거고요. 근데 가석방은 좀 다릅니다. 가석방은 중간에 뭐를 안겨놓고 풀려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가석방. 누구 가석방 받아서 나왔대 그러면 중간에 살다가 나왔대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있다고요? 가석방은 그냥 3년만 가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잔연기. 요 잔연기 가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무기징역자.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무기징역자입니다. 무기징역자는 잔형기가 얼마라고요? 10년. 그죠? 요 남아있는 형기가 있을 건데, 우리 가석방은 빼보기라도 할 겁니다. 5년 선고받고 나서 3년 만에, 그럼 2년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뺄 수가 없으니까, 무기징역자는 그냥 형법에서 10년, 요걸 잔형기로, 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잔형기가 10년이다라고 아예 간주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을 더 가라고요? 3년 더 가야 됩니다. 자, 좀 이따 써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집행 면제 사유, 형의 시효, 형의 시효. 그래서 공소시효하고 다르겠습니다. 형의 시효가 완성됐을 때, 그리고 사면,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여기는 특별 사면, 특별 사면을 받았을 때, 그리고 외국에서 형, 뭐 이런 거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법률 규정으로 아주 운 좋게 법률 규정으로 뭐 정말 최근에 간통죄도 없어졌고 계십니다. 자, 법률 규정으로 법률 이제 여기서는 자, 변동입니다. 법률 변경으로 이제 조금 달라졌을 때입니다. 자, 법이 바뀌었을 때 법률 변경으로 면제 받았을 때입니다. 자, 지금은 지금 안 되니까 너 나가라고 저렇게 면제 줬습니다. 이런 사람들 네 이게 자, 여기는 얼마라고요? 3년. 요거 이제 끝내고 나왔는데도 3년이 더욱 경과가 됩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뭐에 들어간다? 결교사회에 들어간다. 여기가 조금 복잡하니까요. 어렵게 낼 때는 여기다가 낸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집행을 보류시켰다. 여긴 교도소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집행을 유예하는 거니까입니다. 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무슨 기간? 유예기간. 또 유예기간.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여기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는 사유를 줍니다. 아예 예를 줄 거니까요. 그럼 만약에 이제 징역 만약에 6월 자, 징역 6개월 선고해놓고 요거 살게 하게 되면 또 망가지니까 어저 교도소 괜히 들어가고 못된 지 배우니까 집행을 안 하겠다. 집행유예 그입니다. 아, 집행을 유예할 건데 요 기간보다 약간 길 거고요. 1년 집행유예 기간 1년 이랬을 때 이제 요 사람은 교도소 갔다 나왔으니까 근무시키지 말아라. 몇 년 근무시키지 말아라. 등록신청도 안 되니까 오지 마 그럴 겁니다. 여기는 얼마일까요? 걔 무슨 또 징역 나왔다고 3년 그러면 안 됩니다. 내용 다릅니다. 그죠? 얼마? 1년 유예 기간 중 그랬으니까 1년만 됩니다. 요거는 1년 여기 이제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자격증 있어도 등록신청 안 될 거고요. 오지 마 그랬습니다. 등록신청 안 되고 그리고 근무도 시키면 되면 안 됩니다. 근무 시켜도 안 된다. 우리 개업공사가 나중에 업무정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무자되니까 하지 마세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 징역이 이제 3년까지 있습니다. 징역 3년 넘어가면 이제 살아야 됩니다. 징역 3년 그리고 집행유예가 최대 5년이 있는데 집행유예 알아서 사유를 줄 거니까요. 계산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집행유예를 4년 선고받았다. 요거는 몇 년일까요? 그죠? 여기는 4년 개인 둘 다 보태면 안 되고 또 뭐 징역자 들어갔다고 3년을 여기처럼 더 보태면 안 되고 입니다. 산 건 아닌가 입니다. 여기는 유예기간 4년 여기는 4년이 다른 거 계산하지 말아라 입니다.
4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안 된다. 그리고 근무가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최근에 이제 선고 유예 이렇게 선고 자체를 보류한다는 선고 유예도 결격사유냐고 집행유예 요 집행유예가 결격사유지 그리고 선고를 아예 보류시키는 것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말 다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사품에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정답이 막 다 손들고 박스에 네 개 있는데 네 개가 모두 답이라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경우도 아예 아닌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저렇게 피특정 후견인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또 선고유예 또 자꾸 물어봅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아직도 구분 못하니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자격취소. 자격취소 아예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자격취소는 몇 년? 3년. 이렇게 3년. 시험장도 못 가고. 그 다음에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신청도 안 되고 여기는 근무도 못하고 크게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여기 이제 자격정지입니다. 그럼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 6개월을 쳐야 될 건데, 뭐만요? 정지기간만. 저기 집행유예하고 비슷합니다. 정지기간 중에 있으면, 거기만 결격사유.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이제 등록취소입니다. 여긴 자격증은 멀쩡해요. 여기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자격증까지 빼앗겼죠. 그래서 여기는 등록취소입니다. 정량. 그리고 육사. 거기서 이제 봤을 겁니다. 여기도 이제 3년. 그래서 여기도 뭐 다른 건 안 물어볼 거고 몇 년인가 요 정도만 물어봅니다. 여기도 이제 3년. 이제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자, 아홉 번째 업무 정지. 자, 업무 정지. 근데 업무 정지에서는 항상 폐업을 업무 정지에서 폐업을 했을 때 이렇게 폐업을 하면은 바로 여기 이제 여기도 얼마라고요? 여기도 정지 기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폐업을 해도 업무 정지 안 없어진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열 번째가 이제 법인. 자, 먼저 업무 정지. 자, 법인인데 업무 정지 무슨 당시에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냐입니다. 그래서 발생 당시일까요? 처분 당시일까요입니다. 요 당시. 계속 뉴스다가 요즘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발생 당시의 그리고 법인의 임원 그리고 사원입니다. 법인 우리 법인에서 임원이나 사원이나 뭐 대표자 다 포함할 거고요. 자, 임원이나 사원은 요 사람들은 정지 기간 중에는 요거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여기 이제 업무 정지를 얻은 법인계입니다. 정지 기간 바로 이제 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 신청도 안 되고 근무도 안 되고 근데 무슨 당시라고요? 발생인가 처분인가 그죠? 여기는 발생 당시 발생 당시입니다. 자, 업무 정지 발생 당시에 꼭 시험장 가보면 처분 당시 꼭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발생 2월 처분은 6월 그러면 언제라고요? 자, 2월입니다. 자, 사고 쳐놓고 다 도망갈 거예요? 처분 당시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왜 처분 당시일 때 얻어맞지 우리는 왜 업무 정지 얻어맞는데 황당할 겁니다. 그냥 무슨 당시다? 발생 당시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소무재감서 제일 많이 나왔고요. 벌금. 자, 벌금인데 무슨 법으로 그러니까 맨날 무슨 도로교통법 그리고 이제 형법 이런 소리 맨날 합니다. 국토법 아니면 건축법 거기도 이제 징역벌금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무슨 법으로? 이 법. 자, 이 법입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 다른 법 말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공법에 나오는 법도 공인중개사법은 아니오게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을 뭐해서 위반해서 그리고 금액이 얼마라고요? 여기는 300만원 금액 조심하셔야 됩니다. 200이다, 500이다, 300만 원 이상에 그리고 뭐를요? 벌금. 그리고 벌금형은 선고받으면이지 뭐 등록 취소되면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벌금 냈냐 안 냈냐 그런 거 뭐 안 물어봅니다. 벌금형을 뭐 하고요? 선고받으면 여기도 결격이다. 몇 년? 3년. 그죠? 이것도 3년입니다. 3년. 잠깐 삼삼하게 얻어맞는다고 했습니다. 3년이 뭐가 되지 않으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12번째 마지막으로 법인. 우리 법인에서 임원이나 이렇게 임원이나 사원이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등록신청도 안 받아줄 거예요. 받아줬던 사람도 나중에 못하게 할 거예요. 자, 법인은 이제 자, 임원이나 사원이 자, 금방 보셨던 결격사유계입니다. 그럼 A가 갑자기
파산, 뭐 비가 한정치산 막 머리에 꼬꼬꼬 다음날 왔습니다. 바로 이제 결격사유에 뭐 하면요 해당하면은 중개업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요거 이제 결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이제 등록취소 떨어집니다.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문제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요. 개인 또 법인에서 임원 됐다가 사원 됐다가 여러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2월 이내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결격사유 겨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2월 이내에 해소를 하면 괜찮으니까 해소 안 내보냈다. 해소를 안 하면 정말 자진해서 안 나가면은 나중에 파산 소급 받았는지 알 수가 있겠냐고 합니다. 그죠? 뭐 교도소 갔다 왔어도 잠시 어디 그냥 여행 갔다 왔다 이럴 수도 있을 거니까요. 여기는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격사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내용은 좀 상당히 좀 많은데 하여튼 시험 문제가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 자, 그럼 이제 35페이지에 이제 한번 48번. 자, 그리고 뭐 요 정도. 자, 지금은 요 정도도 잘 안 내긴 한데 아주 예전에 바로 좀 28회 때 바로 나왔던 거. 근데 내용 비슷합니다. 자, 먼저 자, 48번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이, 갑으로 표현했는데 갑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군가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1번에는 컨닝한 사람 몇 년 가더라. 벌써 여기다 3년 그래도 애매했을 건데 2년이면 한참 멀었네. 자, 먼저 1번 볼까요?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래도 28회면 아주 최근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취소된 후 그리고 2년이 경과됐대요. 그럼 얼마래요? 5년. 5년이었습니다. 컨닝하다 걸린 사람 5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직은 3년 더 남았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안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보실까요? 근데 도로교통법 조심하셔야 됩니다. 벌금이 아니라 갑자기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입니다. 그러면 저기 앞쪽에 있는 4번 쪽으로 가야지 개인동 벌금 쪽에 11번째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 갑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교도소까지 들어갔다 나왔대요.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근데 경과되지 않았대요. 경과돼야 되겠죠.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 정도는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문제는 어렵지 않고 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갑이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되고 소속인가 봐요. 그런데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대요. 정지 기간 중에 있다.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문장만 봐도 정지 기간 중인데 그리고 3년이 안 지났는데 되겠냐고 라고 크게 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얘도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4번에 볼까요. 갑이 대표자로 있는 바로 개업공사인 법인이 해산을 했습니다. 해산. 그냥 돈 없어서 쫄딱 망했다고 얘기입니다. 근데 그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그렇다고 해서 결격사유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해산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돈 생기면 바로 등록 신청할 수가 있고, 오히려 자, 등록 취소돼도 3년 후에도 돈 없으면 설립을 못할 겁니다. 결격과 관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저 해산이라는 게 돈 없어서 망했다. 라고 해서 이제 해외예산 이런 부분은 결격사유 안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12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갑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폐업신고도 했대요. 그리고 근데 그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결격사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라고 해서 자,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4번. 여론이 바로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여기는 이제 않고 나머지 이제 문제는 자, 바로 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등록신청할 수 있는 것은 4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요건 이제 27회 때 나왔던 문제가 바로 49번. 자, 기출문제만 정말 잘 풀어봐도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결격사유 좀 간단하게 나와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 이제 틀린 건데, 바로 이제 한번 이제 틀린 거라고 했는데, 1번 보실까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요 사기죄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잖아요. 저기 헌법에 있다더라. 형법 몰라도 하여튼 이 법에는 없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검증이, 요런 쪽에서 이제 형벌이 나올 겁니다. 뭐 3학년, 1학년. 자, 2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그 형의 집행이 자, 3년간 유예됐을 때, 3년. 그런데 그 유예기간 중에 종료된, 그렇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맞잖아요. 유예기간만 지나면 되니까. 그건 3년만 지나면 등록신청이 돼요. 자, 2번 보실까요? 배임죄. 요 배임죄도 저기 형법에 있는데, 하여튼 어디가 있다는 거 몰라도, 하여튼에 이 법에는 없더라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역 2년. 근데 이렇게 형의 선고를 받고 징역형, 이러면 이법적으로 안 가립니다. 징역 2년에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근데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이 2년이 집행 종료 벌써 나왔잖아요. 집행 종료 끝났다. 그입니다. 끝났다. 아까 4번에 있었다. 근데 2년이 경과됐대요. 2년. 2년이 경과돼.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몇 년 지나라? 3년. 그죠? 3년. 그렇게 많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벌써 답 남았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량들에서 이중 등록, 뭐, 하면서 이제 봤을 겁니다. 소등, 자, 등록 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뭐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맞잖아요. 소등에 딱 걸렸잖아요. 이중 소속, 이중 등록은 반드시 두 개를 다 빼앗습니다. 보너스로 1학년 반에 형벌이 하나 더 있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을 하면은 그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자, 이건 아예 그냥 정량할 때 그 등록 취소 절대적을 지금 두 개 나란히 물어봤죠. 3번도 맞고, 그리고 해산도 맞고 오게 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결사소등 그랬잖아요. 사망 옆에 해산이 있더만 게입니다. 등록 취소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작년도에 다음 달 열흘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하지 않는 것은 뭐냐. 또 이렇게 나왔던 거 바로 힌트 좋네요. 5번 게입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등록증 재교부가 나왔습니다. 재교부 때는 통보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교부가 나왔습니다. 교부만 통보하고요. 분사무소 신고 처음에 하면서 처음에 뭔가를 했을 때 협회 보고 알아라 그입니다. 뭐 등록증 잃어버렸다고 그걸 재교 받았는데 뭐하러 또 알려줄까요? 그입니다. 뒤에 보실까요? 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요 다음 달을 빼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열흘 맨날 술 잡았고 열흘까지. 나 묶어다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뭐 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그럼 7월 같으면 지금 7월 거 우리 31일까지 있으니까 30일까지 다 묶어다가 8월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소식도 아주 널찍하게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으로 누가 개업했다 이런 것들을 세종시장님이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알려준다는 겁니다. 협회가 알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보증 설정 거의 대부분 협회에다 가니까 거기다 알려주나 봐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번. 그리고 정말 작년도 문제 나왔습니다. 작년도 문제 정말 괜찮았고요. 그리고 결격 사유인데 아마 올해는 박스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도에 나온 거 다 안 나와. 아, 이제 통으로 확 바꿔놓습니다. 자, 먼저 50번 보실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에, 자, 등록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해볼까요? 요 기억년 요 두 개가 나란히 애매했습니다. 자, 출전들을 그냥 앞에다가 딱 두 개를 나란히 헷갈려 죽겠지 하면서 약 올렸습니다. 먼저 기업번 볼까요? 정말 유사품에 조심해야 되는데, 자, 기업번 피특정. 특정한 분야에서 후견, 뒤에서 좀 봐주는 사람 좀 필요하다는 피특정. 그리고 그것도 잠시만입니다. 그리고 완전 마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업번 피특정 후견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피안정 아니잖아요. 피성년 아니잖아요. 그 두 개만 딱 들어갔습니다. 기업번 연호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번, 2번 벌써 틀렸네.
네, 1번, 2번, 기억이 벌써 애매했으면 또 답을 1번, 2번에서 찾으면 300년 찾아도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아예 아닙니다. 조금 잘못되면 내가 뭐가 좀 이상한가 봐라고 의심이라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확실하면 그냥 가도 되고. 자, 기억법 안 들어가고요. 두 번째, 또 선고유예 나왔죠. 요즘은 저걸 자꾸 냅니다. 2번,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아니고 선고. 선고도 아예 보류 시켰습니다. 근데 바꿔. 3년은 무슨 근거도 없습니다.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여기는 격려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선고의 자체가 격려사 자체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은번 안 들어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1번은 아예 엉뚱한 걸 써놨고요. 니은번 들어가면 3번도 틀렸네, 4번도 틀렸네, 답은 벌써 나왔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커폰 보실까요? 여기 M에서도 두 개 이렇게 묶여 있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디커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좀 맞죠. 그리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어렵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1번 미끼 앞에서 안 걸렸으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그리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격거사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란히 디귿번 1번 답은 몇 번? 5번.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쪽이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쉽게 또 답은 5번.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1번에 이제 51번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이제 유사하죠.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피한자. 오늘은 괜찮겠다. 이제 좀 이따 비 오면은 이제 우산 안 쓰고 다니겠다. 피한자 후견인. 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중급하면 정말 소름도 쪼개입니다. 내 재산 다 말아먹어. 거기다가 책임져. 그러니까 책임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정말 어이없을 겁니다. 그럼 나는 뛰어내리라고? 자, 이러니까 중급하지 말아라. 어떻게 용하게 합격했는지 몰라도 중급은 하지 말아라 하게입니다. 그님이 오셔갖고 찍은 대로 다 합격하시면 또 점수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문제 없었다. 시험 다 갔다 오더니 아주 정신이 이상해졌다. 자, 그러면 공부를 너무 오래 하시고 많이 하시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좀 쉬엄쉬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맛이 갈 수도 있고 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번 요 사람은 중급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선고 자체를 아예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님한테 가셔갖고 또 정신소견서도 다 필요할 거고입니다. 그 뒤에는 안 물어볼 건데 하다 결과사에 들어가.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대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법인인 개업공사의 업무정지 그리고 사유 발생 후. 정말 요거 잘 보시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정말 기출문제 나왔던 질문인데 아마 제일 어렸던 질문 같습니다. 발생 당시에는 없었고 발생 후래요. 발생 후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 받기 전이래요. 정말 여기 결과사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요거 좀 해석하실 때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마 첫 번째 나왔을 때 푸는 분이 제대로 푸는 분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받기 전에 그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사람 격거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우리 OX도 한번 봤을 겁니다. 정말 이런 문장은 또 나오면은 2박 3일 3박 4일 고민만 하고 있을 겁니다. 시험 종초도 생각이 안 날 겁니다. 나 그 정도니까 정말 이런 문제 걸리면 완전 발목 잡습니다. 아주 물개진 작전 쓰려고 작전을 세운 겁니다. 자, 발생 당시는 없었고요. 딱 피해갔잖아요. 발생 후 처분 당시가 아니라 발생 당시가 아니라 발생 후 그리고 처분을 또 받기 전이래요. 뭐 처분 당시도 문제가 없는데 처분을 받기 전에 그러면 발생 당시에 무슨 상황도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사람 결과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요거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분이 바로 결교사유가 아니네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폐업신고를 한 자인데 업무정지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저게 정말 애매해도 다른 것도 확실합니다. 요것도 결교사유에 들어가고 그리고 300만원 나왔네요. 5번. 왜냐면 고용인은 문제가 없으니까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금액 딱 맞았죠. 저렇게 삼삼하게 3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격거사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라도 풀어야 됩니다. 3번 연어의 발은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정말 어려워 게입니다. 아주 시간 엄청 끌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2번. 52번에 여기도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결격사유 많이 어려워하니까요. 자, 쭉 풀어보면은 감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법이 좀 이상하네요. 이제 벌금 나왔다. 집행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게입니다.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그 다음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결격사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죠? 여기 이 법이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법만 따지니까. 그래서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이 법 아니잖아요. 저 법으로 벌금형을 하다 3억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벌금형 선고를 받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결격사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 식이 됩니다. 아, 두 번째, 우리 가전제품 살라고? 그건 괜찮아, 된다. 보실까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은,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의 중개업에 결격사유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게입니다. 들어가입니다. 정신 이상이입니다. 머리에 꽃을 꽂고 있는데, 뭐, 동의를 받았다고 될까요? 아니오게입니다. 저 사람 법률행위도 안 되겠네? 피성년 후견이니까. 동의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후견인이 직접 나와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도 확인할 거 해야 됩니다. 동의서 가지고 와도 피성년 후견인은 안 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볼까요? 파산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에 그 법인, 결격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게임이다. 저기 12번째, 마지막 게임이다. 임원이나 사원이 있으면 결격사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근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대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유예기간이 경과돼야 돼.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결격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53번. 그 다음 이제 몇 개 옆에 이제 56번까지만 딱 풀어보면 웬만한 문제 정말 다 풀어볼 정도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보실까요? 여기는 근데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1번 보실까요? 1번 정말 잘 봐야 되겠네. 저거 이제 저 문장으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개 써놨는데 부정행위 그게 결격사유에 있냐고 그입니다. 그게 또 무슨 5년? 그건 시험장 5년 동안 못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로 적발된 후 근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고용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우리 정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유사하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번호 가능해. 커피는 5년 동안 타고 그리고 시험장 나중 5년 후에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된다. 문제 없습니다. 고용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정말 결격사에 12개의 부정행위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근데 도박죄. 근데 금고 이상의 여긴 집행유예 때문에 이 법이건 저 법이건 그건 안 물어오게 됩니다. 도박죄로. 도박죄도 형법인데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예유기간 중에 있대요. 결격사에 들어가고 집행유예니까 다섯 번째니까 이 법적 안 가려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33인데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다음에 1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결격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2년 더 있어야 되겠다 계십니다. 3년이니까 그리고 4번에 보실까요? 6월에 업무정지를 얻어 맞았고 그리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근데 경과되지 않았대요. 뭐 이건 뭐 너무 쉽죠, 게임이다. 경과돼야 되는데 안 됐으면 결격이요, 게임이다. 그리고 5번을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죠? 여기도 이제 결격사에 들어가 안 들어간 사람은 1번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54번 한번 잘 보실까요? 개설 등록에,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을 한번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자,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많이 가깝겠죠? 뭐 작년도에 리소도 아마 또 내볼 만합니다. 그리고 한번 정말 박스를 보실까요? 이렇게 완전 박스, 이것도 아주 예전에 기출문제 같은데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게는 절대 안 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결격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가장 마지막 12번째 계획입니다. 1월 이내에 해소를 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하고 다릅니다. 법인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개인회생은 아예 결격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살려갑니다. 여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입니다. 완전 쫄딱 망한 사람, 파산이 문제가 돼. 그입니다. 그다음 직업권 볼까요? 그럼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되겠다. 3번 같은 거, 4번 같은 거, 5번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답은 나올 정도고요. 그다음 이제 직업권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그리고 4년이나 경과가 됐대요. 여기는 얼마 가면? 3년 가면 컨닝 아니니까 5년도 아닙니다. 격고사유 아니고 그럼 직업권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럽니다. 5번 같은 거 이미 저렇게 3번도 틀렸고 그다음에 1번 보실까요?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근데 징역형 입법적으로 거기는 안 가립니다. 그리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대요. 격고사유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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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그럼 몇 번이다? 기억하고 니을 2번. 그러니까 여기 니을이 들어가니까 1번은 답이 아니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1번하고 딱 2번만 딱 이렇게 남았으면요. 니은 디그 볼 필요 없겠네. 니을만 보면 되겠네. 그냥 열심히만 풀면은 세월세월 다 가는 게입니다. 공법 언제 풀라고 그렇게 여유 부리시나 큰일 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5번에 이제 여기도 결격사유 근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누굴까요? 자, 교본 볼까요? 1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대요. 결격사유 들어간다는 건다 들어간다. 쫄딱 망했으면 로또 복권이라도 돼야죠. 안 됐으니까 여기는 결격사유에 들어가요. 그다음 2번 볼까요?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결격사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저 선고유예는 아예 결격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3년은 전혀 근거도 없고 게임입니다. 2번 연놈이 정답. 그다음에 자 세 번째일까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중학교 2학년 합격하면 뭐하냐고 학교 다녀야지 게임입니다. 중교 못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4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금액도 많네 이상해. 여기다 500만 원 그러면 안 됩니다. 200만 원 그러면 안 됩니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아직은 금액은 안 속여봤습니다. 아주 근질근질할 건데 그리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액하고 몇 년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냈었다. 4번 맞네. 그다음 5번 보실까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리고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대요. 그냥 4번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써놨네. 그래서 답은 2번이네. 그리고 이제 56번 요놈도 이제 저기 26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괜찮았어요. 그 당시가 이제 2015년이었는데 시험 보는 날이었는데 바로 등록의 결과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요 정도는 문제도 올해도 리볼만 합니다. 저 박스 문제 아니면 요런 게 나올 것 같다. 요런 문제도 괜찮았는데 그 후에는 안 나왔습니다. 먼저 한번 날짜를 볼까요?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누굴까요? 자, 1번 볼까요? 저러면 선고유예 요즘 정말 자주 나옵니다.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결격사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집행유예. 그 선고 다음에 집행을 보류시킨다는 선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 게 결격사유지. 여기는 선고유예는 선고도 없는 것들은 결격사유 자체도 아니요. 가볍다고 아예 결격사유를 치지로 않습니다. 아니고 겪어서 해당되는 거니까 2번 볼까요? 2009년도 이제 계산해 보실까요?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2015년 그리고 4월 15일에 복권이 됐대요. 이렇게 복권되면 뭐 또 3년이나 뭐 몇 개월 가는 거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없습니다. 뭐 그냥 이미 풀렸는 얘기입니다. 복권되면 바로 등록 신청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2번. 근데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답은 아니고 그입니다. 다음 세 번째 도로교통법 나왔네. 2번 말고 저번 나왔네. 여기는 벌금이네. 게임입니다. 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그리고 3년 열심히 계산하고 계시면 바보. 그 다음에 11월 15일 그다음에 벌금 500만 원. 금액도 넘었다고 막 열심히 계산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고 받은 사람 격리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이 법이 아니라 뭐
접업입니다. 접업은 계산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입니다. 3년 정말 열심히 딱 계산하면 아직 안 됐네. 그러면서 답 여기 있네. 그러면 정말 바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요 놈은 다 틀렸고, 그입니다. 아니고, 결과사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에 거짓이면 3학년 3반에 포상금도 받겠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서 그리고 2012년 11월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됐대요. 한번 이제 계산해 볼까요? 이건 정말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3년 보태보니까 얼마? 2015년. 그리고 거기다 이제 얼마요? 자, 11월 15일부터 자, 초유를 잡고 하니까 14일까지가 무죄가 되고요. 그리고 15일부터 바로 격거사유에서 풀려요. 격거사유에 들어가죠. 지금 11월 14일까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10월 23일 현재는 격거사 들어갑니다. 답은 몇 번이다? 4번. 답 여기 있네. 라고 정말 이런 문제 괜찮았어요. 그전에는 거의 안 냈었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자격정지가 최대가 얼마요? 그입니다. 자격에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자격정지 몇 개월이 최대래요? 6개월. 그러면 4월에다가 6만 보태보면 얼마다? 10월. 그리고 15일까지 문제래요. 근데 현재가 얼마다? 10월 23일이다. 격거사유 이미 뭐 했다? 풀렸다. 격거사유에 이미 풀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렵냐고 얘기입니다. 완전 산수다 하면서 약 올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이제 사장에, 우리 사장에서는 좀 여기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사무소, 분사무소 당연히 나올 거고, 그 다음 이제 뭐 이전이 될 건, 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올 정도니까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저 뒤쪽은 막 이전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분사무소, 뭐 분사무소 이런 것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7번은, 요 57번도 아주 예전에 여기 한 21회 정도 기출문제 같은데 요 문제를 거의 정말 푸신 분이 아예 없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두 개는 알았는데 하나가 딱 발목을 걸었습니다. 정말 요런 문제 아주 시사했었는데 그 후에는 이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요런 문제를 이미 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57번 보실까요? 한번 이제 바로 안에 자, 내용인데 자, 순서대로 옳게 연결된 것은 그러니까 두 개까지는 딱 잘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안 풀려 그럽니다. 요거 머리를 다 쥐어 뽑아도 아예 생각이 안 날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누가 정말 자세하게 보겠냐고 정말 저것들이 아주 너무 치사했습니다. 먼저 가로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저거 7일 열흘 둘 중에서 저걸 모르겠냐고 알긴 알아. 근데 그 다음이 문제지 바로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열심히 정리한다. 그죠? 얼마? 열흘. 그러니까 1번, 2번, 3번까지는 잘 찾았습니다. 아주 한 문제 푼다고 좋아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아주 그냥 눈에서 아주 별이 그냥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런데 무슨 어디서 대통령 영이냐고 국토교통부 영이냐고 무슨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입니다. 그런데 여긴 정말 법에서 어디다가 두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리고 외워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두기 나름이요.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국토교통부 영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대통령 영에서 거기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어디서랄까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영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아주 여기는 대통령 영인지 국토교통부 영인지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또 휴업은 거의 대부분 대통령 또 영에 있습니다. 두기 나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뒤에도 알긴 알았습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그리고 분사무소는 어느 소재지 주된 사무소냐고 분사무소냐고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냐고 어디라고요? 주된. 그러니까 1번, 3번이라는 걸 아는데 그게 국토교통부 0이요? 대통령 0이요? 국토교통부 0이 맞았습니다. 국토교통부 0.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기억을 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뭐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또 이 문제에 너무 그냥 겁먹지는 마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중개사무소 설치가 나와 있고요. 좀 옳은 거 해가지고 좀 여러 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나 먼저, 자, 옳은 것은,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이런 것도 정말 좀 어려웠었고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우리 프론트문에도 한번 제가 드린 거 있는 것 같은데요. 등록 기준하고 지정 기준은 어디니?
이런 문제가 정말 이것도 예전에 좀 나온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안 나왔고 자 1번 보실까요? 이런 문제는 정말 안 풀립니다.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에 관하여 사무소 얻어라 교육받아라 이런 겁니다. 자 설치 기준에 관하여 공인인증서 자격증 따라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근데 어디서 정했을까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자 이런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요. 지정기준. 저기 거리정보 사업자의 우리한테 망을 제공해주는 거리정보 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또 국토교통부령이 맞습니다. 왜요?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자, 일본 놈 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건 아예 그냥 법에 두기 나름이라니까요. 하여튼 몰라요. 그냥. 그건 알아서 두는 거지. 아까 이제 저 이전처럼 이렇게 알아서 두는 거지. 왜 그래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입니다. 그죠? 여기는 그냥 두기 나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풀리지가 아예 않을 거고요. 또 1번에다가 딱 걸어놓고 그냥 2분, 3분이라 그냥 100분 가도 안 풀립니다.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령 말고 대통령령. 하여튼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등록기준은 바로 대통령령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 풀리면 제껴놔야 되고요. 그냥 가봐야 됩니다. 또 답은 의외로 시군 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냐고 약올립니다. 정말 답은 딱 쉽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기업공사는 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근데 개업이 여기서 공인중개사인데 법인도 아닌데 책임자를 두는 경우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좀 하늘 두쪽 나도 안 됩니다. 법인만 가능합니다. 그게 또 이렇게 또 됐었나 선생이 안 알려줬나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괜히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것들이 소설 쓰나 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이렇게 나오면 정말 시간 많이 빼앗았고요. 그리고 3번 저렇게 허가를 받으면 이런 소리 수업에도 한번 해봤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개업공인사는 등록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천막 등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경우도 선생이 안 알려줬나 봐. 가능한가 본데. 여기는 엉뚱한 소리 아주 소설을 써라 하기입니다. 하여튼 임시중개 시설물 교도소 보낼 거요. 1학년 일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거기 다 걸립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경우는 법인인 기업공사는 종별이 다른 기업공사와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답은 정말 이렇게 쉽잖아요. 여기입니다. 1번, 2번, 3번에 괜히 고민했네. 좀 아주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정답.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법인인 개업공사의 분사무소에는 한 명 이상의 중개보조를 두어야 한다. 이런 근거 있다 없다? 없다. 전혀 근거. 나 홀로 책임자. 그것도 가능하다고 했구만. 그입니다. 5번. 여기도 솔솔 쓰네. 그러니까 58번에는 전혀 없는 규정을요. 1번, 2번, 3번, 5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여갖고 냈었습니다. 저런 것들이 정말 나중에 물귀신 작전 씁니다. 아주 세월 계속 생각하게 생겼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59번은 한 28회 때 좀 독특하게 나온 것 같은데 서식을 가지고 신고서 서식이 있습니다. 자 그걸 갖고 물어봤는데 뭐 여기도 딱 한 번 정도 될 것 같고요. 또 다시는 안 물어볼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아주 시험 문제가 좀 이상하긴 했어도 생각 못했어도 답은 그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59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그냥 기출 문제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28회 저기 나온 옆에 있네요. 바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서식 갖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냥 법전 자체는 없어요. 입니다. 먼저 본사,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를 저렇게 본사 그랬습니다. 본사 지사 이렇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분사무소는 본사 명칭 들어가겠죠. 니네 주된 사무소 명칭이 어떻게 되니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소 어디 있어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본사 소재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본사 등록번호 이렇게 조목조목 다 물어봅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입니다. 근데 4번 같은 거 물어볼까요? 분사무소 왜 설치하니? 그럴 겁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사유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이전 왜요? 이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등록신청 왜 하세요? 그러면 정말 옥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아 게입니다.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답은 의외로 좀 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번 자격증 사본 가지고 오라고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자격증 줬니? 고소리 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의도 그죠? 그건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 정도에 나와 있어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한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한번 딱 정리만 한번 해보시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거기 이제 자, 사무소 이전이 돼서 조금 더 중요하긴 한데 바로 분사무소. 요 분사무소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분사무소 바로 여기도 문제. 자, 매년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분사무소는 설치, 등록이라고 안 합니다. 또 신고라고 합니다. 신고. 그럼 어디다가, 그리고 무슨 서류로, 이런 게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먼저, 설치 신고인데, 분사무소일까요? 주된 사무소.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주사무소.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자, 금방 보셨던 바로 뭐 신고서 서시, 거기에 본사라고 돼 있었던 주된 사무소, 여기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어디? 등록관청에. 이렇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거기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사무소 아니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자, 보통은 이제 두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등록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최근에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을 첨부해요. 등록증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신고. 그러니까 여기도 등록 그러면 안 됩니다. 신고필증. 신고를 마쳤다는 신고필증인지 여긴 또 등록이 아니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 가지고 와라. 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보고 교육 받았니? 또 최근에도 책임자 보고 무슨 직무교육 받았을 거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자의 뭐라고요? 실무, 제일 빡센 교육, 실제 이제 업무를 할 거잖아요. 실무 교육입니다. 수료. 그리고 여기 걸어놓는 게 아니라 가져와라 그럽니다. 자, 실무 교육 바로 수료. 그리고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확인증. 그리고 심함증 원본 사본도 물어봅니다. 사본, 복사본 가지고 와라. 그다 원본은 또 벽에다 걸어놔라. 걸어놓으라고 안 했다. 걸어놨다고 뭐 들게 펴지놨는데 바보게입니다. 안 그래도 돼. 그냥 벽에 그냥 무당집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딱 걸어놓을 것만 걸어놓고 사업자 등록증 걸어놓지 마시고 웬만하면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도 걸어놓지 말고 그리고 그냥 자격증 쫙 걸어놓는데 정신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걸어놓으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정말 중요한데 보증 관련 서류가 등록 신청 때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보증 관련 서류가 있다 없다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이제 있습니다. 보증. 자, 보증 관련 서류. 자, 이건 뭐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보증 관련 서류. 그래서 이제 어디다가 신고하니 하고 두 번째 서류가 보증 관련 서류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최소한 1억 이상. 1억 이상의 바로 이제 보증 설정을 해야 자, 1억 이상을 바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먼저 그러니까 우리 보통 등록 신청에 주된 사무소는 나중에 가지고 가는데 이미 뭐 주된 사무소 있으니까 가져와라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7일 만에 통지하고 이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바로 나중에 이제 여기서 뭐 신고 필증 바로 내줍니다. 지체 없이 오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의 세 번째 사무소 어디니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는 뭐 똑같습니다. 분사무소입니다. 사무소 가지고 이제 신고할 거니까 분사무소 확보 서류. 그럼 여기도 이제 건축물 대장 기재돼야 되고, 자, 기재돼야 되고 이제 그리고 자, 사용 검사 등을 받으면 자, 기재되지 않아도 괜찮고 가설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기재가 좀 지연되면 지연되는 사유를 적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자, 출제 1순위고 2순위고 그럼 다 끝나고 사실은 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절차는 거의 잘 안 물어보고요. 근데 그냥 옳은 문장으로 가끔씩은 등장하는데 먼저 주된 사무소가 이렇게 주사무소가 신고를 받았잖아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이렇게 등록관청에서 신고를 받아놓으니까요. 그리고 분사무소는 아예 모릅니다. 분사무소 설치 예정적은 아예 모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언제, 그리고 송부하냐고, 통보를 하냐고, 분사무소. 이렇게 분사무소, 서울의 주된 사무소, 세종시의 분사무소 설치 예정입니다. 자, 분사무소 바로, 여기 이제 등록관청, 분사무소 등록관청에게입니다. 니네 그쪽에 분사무소 있다라고 뭐 한다고요?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여기는 지체 없이, 그리고 지체 없이 괜히 또 여기다가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처리기간 7일 맞는 대기입니다. 자, 여긴 정말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처리기간 7일인데 일주일입니다. 등록신청도 일주일. 옛날에는 막 즉시였는데 여기도 7일입니다. 심사 들어가기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그리고 통보만 송부 안 합니다. 통보 뭐 서류 싸다가 보낸다 왜 보내게 됩니다. 주된 사무소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주된 사무소에다가 이전도 주 그다음 휴업도 주된 사무소 인장등록도 하면 작년도 문제네요. 분사무소라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주된 사무소 최다 주된 사무소 근데 감독만 주된 사무소가 나가봐라 알아서 나가볼게 둘 다 그리고 심사는 이쪽에서 하지만 이제 나중에 처분은 또 주된 사무소가 교통정리 안 하면 여기 엄청 복잡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다가 쓰러지고 내기입니다. 뭐 이쪽에서 아주 뭐 고마운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 팍 쓰러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만 저기도 이제 지체 없이가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60번부터는 다음 시간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바로 이제 주무시면 안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